중요한 차용전을 하는 피빼는 방법. 정말 내돈내산 광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괄사입니다. 이런 걸 다 태운다는 생각으로. 옆구리 살 땀 줄줄이. 여기 없어진 거 보이세요? 한 포 먹어주고 요거 두 개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촬영 전에 하는 붓기 빼는 방법 루틴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테스트. 내 인생 최고의 테스트예요. 짠! 맛있어! 맛있어! 제가 붓기에 관심이 정말 많아가지고 많은 붓기차 종류 제품들도 먹어봤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그냥 꾸준하게 제일 잘 먹고 있는 제품이랑 그리고 가성비적인 제품들 이렇게 한 가지씩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 부엉수인데 요거는 제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계속 먹었던 제품이에요. 정말 내돈내산 협찬 광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거의 한 포에 5,000원? 그것도 공구 할인가로 5,000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이 돼서 좀 가성비적인 제품들을 알아보다가 무물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주신 제품들 중에 요거! 요거에 저한테는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중요한 날 아침에는 요 부엉수를 한 포 먹어주고 요 라인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하루에 두 포 정도 더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미온수 정도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아침에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티를 한 잔 마셔주는 게 되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요. 맛은 없어요. 아! 이게 한방차? 한방차 맛이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따뜻하게 먹는 게 효과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맛있어요. 요거는 달달한 호박 맛? 호박 주스 맛? 그런 맛입니다. 이렇게 저는 티를 한 잔을 마시고 그러나 반신욕을 하면서 또 반신욕 제품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반신욕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반신욕 제품들도 엄청 많은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거 두 개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아프기 전부터 꾸준하게 써왔던 사우나 소금? 바다 소금 제품인데 이게 저는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땀이 이거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갑상선 환자들한테는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이소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땀나는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 색깔이 초록색이래요. 이건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뭐 몇 년 전부터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이에요. 짠! 저는 오늘 옷을 입고 목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목욕하면서 하는 셀룰라이트 바디관리법이 있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목욕 재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수기 몸인 거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비수기입니다. 어떡해. 마라샹궈. 여기 다 들어가 있었던 떡볶이. 보시면 제가 목욕할 때 많이 먹는 여우티 아이스 버전이랑 이거는 마사지 바이거든요. 오일로 된 마사지 빨아가지고 물에 닿으면 오일이 비누처럼 살살 녹아요. 그거랑 제가 아주 애끼는 괄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시죠? 접시 괄사라고 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괄사 마사지를 좋아하니까 은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처음 시도해보시는 거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시도해보시고 맞으시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땀을 좀 빼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추천드린
바다소금을 넣으면은 이렇게 물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런 뭔가 건더기들이 떠다닙니다. 제가 땀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땀 줄줄입니다. 저 운동을 싫어해서 짐에 붓기 빼기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 차라리 목욕을 할래요. 이제 반신욕이 끝났고 이제 괄사 마사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방법으로 다리 라인도 매끈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셀룰라이트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마사지바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오일이나 아니면 수딩젤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괄사로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생긴 괄사가 있거든요. 뭉친 근육을 긁으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엄청 시원해요. 처음에는 되게 아픈데 저는 이 매끈한 면을 사용해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평소 뭉치는 부위를 잘 이렇게 긁으면서 해주세요. 울퉁불퉁한 부분은 셀룰라이트 있는 부분을 밀어주면은 많이 터트려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셀룰라이트 없애려고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괄사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지방을 다 태운다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복부를 부셔줍니다. 이 배꼽으로 가스가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배꼽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열심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 시달 제 요즘의 관심사입니다. 바디괄사 끝이에요. 짠! 이렇게 목욕을 마치고 세수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매일 아침마다 하면서도 정말 놀라는 괄사 마사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비포 애프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마사지만 하면은 얼굴이 리프팅이 되고 그리고 얼굴에 남아있던 잠붓기가 이렇게 쑥 빠집니다. 제가 다른 관리 방법은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은 저녁에 하고 자거나 아예 스킵하는 관리법인데 이 괄사 마사지 방법은 중요한 촬영 전에 꼭꼭꼭꼭 해주는 괄사 마사지예요. 오일기가 있는 제품을 얼굴 전체랑 목, 승모까지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괄사 마사지 제품인데 이 오른쪽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를 꾹꾹꾹꾹 눌러서 풀어줍니다. 이 귀 뒤쪽이 얼굴에 쓰레기통이라는 부분이래요. 저도 이거 다 진짜 에스테틱 다니면서 하나하나 원장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 림프 부분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턱선도 따라서 마사지 해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겨우 구한 거거든요. 비슷한 거 옆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여기 없어진 거 보이세요?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없고 이렇게 턱 라인을 따라가지고 올려주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낮춰져 있고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 그 얼굴에 붓기를 빼는 거는 이 승모 쪽 붓기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목 뒤에도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눈 붓기도 많아가지고 눈썹을 따라가지고 꾹꾹꾹꾹 지압을 해줄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두피까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이 팔자랑 광대도 리프팅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얼굴의 전체적인 근육을 풀어주면은 사진 찍을 때 표정도 더 뭔가 자연스럽고 좀 얼굴 굳은 것도 빨리 풀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마사지는 꼭 해주고 촬영장에 가요. 네, 여러분 붓기차, 붓기 제품 이런 것도 물론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동락 마사지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붓기가 쫙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왼쪽은 손을 사용해가지고 마사지를 해볼게요. 주먹을 쥐고 이렇게 떡선을 파주세요. 그러면서 반성하세요. 오늘 아시안과 떡볶이를 먹은 날. 앞에 쇄골 부분이랑 승모근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게 뭐 무거워. 마지막으로 광대 쪽도. 짠, 어때요? 진짜 얼굴이 제가 느끼는 것만 해도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본격적으로 하니까 더 작아진 느낌? 마지막으로 붓기 관리할 때 많이 하는 홈트가 있거든요. 보면 재생 목록에 스트레칭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많이 해요. 땅끝 부부 날씬 바디 붓기 제거 전신 트레이닝. 그 왼손으로 옆통수 잡아주시고 지면 아래로 지금 어깨로 지면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호흡 더 후 또 후 내쉬면서 호흡은 코로 부르시고 이거 호흡 끝낼게요. 오늘은 제가 붓기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매일매일 뭐 촬영 전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붓기가 너무 고민이라서 촬영 전날에는 반신욕 꼭 하고 발사 마사지 꼭 하고 스트레칭 꼭 하고 붓기차라든지 붓기 음료들 꼭 챙겨서 마시고 이 방법을 제가 맨날 연구하면서 맨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저랑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비포 애프터 비교해볼까요?